말이 되냐 그게? 그지, 말이 안 되는 거지. 아, 이제 빨리 가, 나 바빠. 뭐야, 무섭게. 걔 진짜 좀비 아니야? 야, 설마. 난 그 여자 단순히 기억이 없다거나 좀 모자라다거나 그런 걸 넘어서 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. 글쎄, 그건 나도 그런데 그게 뭔지 감이 안 잡히니까. 여보세요? 목감 발견됐어? 진짜? 물건 주인 누구야? 김담령? 이름도 멋있다. 응, 알았어. 금방 들어갈게. 오빠, 나 지금 들어가 봐야 돼. 우리 지금 발굴하던 난파선 유물 주인 밝혀진 것 같거든. 어, 잠깐만, 잠깐만. 그 유물 주인 이름이 담령이야? 응. 강원도 흑곡현 현령이었대. 왜? 아, 아니야. 들어가 봐. 나중에 봐. 집에서 준재랑 그 여자 무슨 일 없나 감시 잘하고, 어? 담령. 아니 왜 이러긴. 아가씨야말로 왜 이래요. 여기 뛰어들게? 아니 난 그게 아니라.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신발까지 이렇게 벗고서. 야, 일어나. 이런 사람 내가 한두 번도. 보리차 마실래? 뜨거운 거 좀. 아니 잠깐. 우리 그냥 말로 하자. 나 여기 오래 살아서 거기 말 거의 다 잊어버렸고 이쪽 말이 편해 아무래도. 알겠어. 야, 서울 한복판에서 인어를 만날 줄이야. 나도 서울에 인어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랐어. 아니 근데 너 아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? 배고파서. 돈도 없고 밥대도 다 됐는데 뭐 좀 먹어볼까 하고. 돈이 없다고? 야, 너 아직 뭣도 모르는구나. 뭘? 이거 진짜 몰랐어. 이거 우리 눈물이잖아. 뭐 하는 거야? 이게 여기서 돈이야. 이게 돈이야? 왜? 모르겠으면 외워. 이게 여기서 돈이 돼. 그러니까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 다 모아야 돼. 나 이거 진짜 생활에 큰 도움 됐다. 아, 나 몇 번 울었는데 모아둘 걸. 이게 알이 굵을수록 비싸. 그러니까 잔눈물 쓸데없이 흘리지 말고 좀 참았다가 굵게 울어. 굵게. 5열. 잔눈물은 개당 한 2-3만 원. 그리고 굵은 게 4-5만 원. 그리고 제일 비싼 게 핑크빛이 연하게 감도는 진주지. 핑크빛? 너무 좋을 때 울면 나오는 그거? 그치. 근데 그게 여기 있다 보면은 그렇게 너무 좋아서 울 만큼 기쁜 일이 자주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. 나도 그런 눈물은 딱 한 번 흘렸어. 그럼 나 앞으로 많이 울어서 내 눈물 허준재 다 갖다 줘야지. 허준재가 누구야?
좋은 사람. 나라 위해서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. 내가 좋아하는 멋진 사람. 야, 잠깐. 야, 너 그러니까 잠깐 관광 삼아 올라온 게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올라온 거야? 야,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? 한 달? 그럼 그 네가 좋아하는 사람 일방이야, 쌍방이야? 아니 그러니까 혼자 좋아하는 거야, 서로 좋아하는 거야? 아직은 혼자. 아, 좀, 너 진짜 대책 없다. 아니 너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이라도 좀 하고 올라와야지. 아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. 아 진짜 내가 이럴까 봐 내가 여기 있으면서 오가는 물고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. 인어들한테 전화하라고. 절대 사랑 따라서 올라오지 말아라. 못 들었어? 못 들었는데. 이것들이 진짜 오다가 어획을 당하나 중간에 까먹나. 붕어대가리도 진짜. 왜 안 되는데? 왜 사랑 따라서 못해 올라오면 안 되는데? 너 잘 들어. 너는 시한부야. 인어가 물을 떠나서 무트로 올라오는 순간 심장은 굳기 시작해. 네 다리가 시한부가 아니라도 네 심장은 시한부라고. 네가 계속 숨을 쉬고 네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.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것. 그래서 네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. 그것밖에 없어.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바다로 돌아가, 이 바보야. 아 그러게 왜 그렇게 대책 없이 또 올라오래? 아니 그래도 뭐 그렇게 물에 올라와서 네가 걷겠다고 결심을 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? 그 남자가 어? 너한테 뭐라고 했을 거 아니야? 서울 오라고. 그렇지. 와서 뭐 하지? 사귀지? 결혼하지? 맛집 가자고. 끝? 불꽃놀이 보자고. 불꽃? 네가 굉장히 쉬운 애구나. 그 일생의 사랑이 어떻게 맛집이랑 불꽃놀이로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니? 그래, 한 달 동안 무슨 진전사항은 있었고? 그래, 내가 딱 보니까 너 계속 진전사항이 없을 애다.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줘? 어떻게? 인간 남자들은 다 질투의 화신들이야. 질투? 모르겠으면 외워. 질투는 사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. 변신부터 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쇼핑할 돈이나 마련을 한번 해볼까? 참아. 참았다가 굵게 울어, 굵게. 사랑해. 사랑해. 안녕하세요.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누구신지? 유정훈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. 뭘 부탁해요? 아니 우리 자기가 에? 잠시 이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남자들만 있는 집이라고 해서 살짝 신경이 쓰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막상 뵈니까 안심이 되네요. 안심이 돼요? 내가 막 안심될 얼굴은 아닐 텐데. 내일 만나 우리. 내일은 머리를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보는 거 어때? 목선이 예쁘니까. 이렇게. 야, 이제 들어가. 들어가. 그래 들어가. 먼저 가. 먼저 들어가. 아니야, 먼저 가.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야 내가 편안하지. 아니야, 먼저 가. 아니야, 먼저 들어가. 아니야. 먼저 가. 들어가는 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래잖아. 들어가 좀.